멋있나요? 뭐합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 할 것 아니냐. 나가면 수가 있습니까? 나가서 생각하자. 유신남. 미실이 널 데려가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야죠. 제가 미실에게 넘어가면 폐하께서 공경에 처하고 황후와 공주가 폐해지고 유신남과 유신남의 아버지도 어찌 될지 모를 테니. 그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만아. 아까 약재들이 잔뜩 있던 그 방에 비상이 있더라. 그걸 보면서 내가 사라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어. 동만아, 왜 이러는 것이냐? 죽어버리자 그런 마음까지 묶었는데. 마음 독하게 묶어라. 그런 생각해선 아니 된다. 너무 내가 불쌍하더라고. 살아온 것도 이렇게 가치도 없는데 죽는 것도 너무 가치가 없잖아. 내가 너무 불쌍해. 아무데도 기댈 게 없어. 근데 기댈 게 그나마 생겼어. 무엇이냐? 무엇이? 200명이 산다잖아. 그거면 됐어. 동만아. 아까울 건 하나도 없는데 유신남, 너랑 헤어지는 건 좀 아쉽다. 동만아, 말해. 유신남, 나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긴 싫어. 안 그럴 거야. 누군데? 그 여자가 누군데? 있어. 먹어라. 약재는 받았어? 너 죽고 나서 받기로 했어? 얘 병무령한테 데려다 주고 올게. 안 돼! 안 돼! 죽이는 거 아니랬어. 네 이놈! 네 놈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유신랑. 고맙습니다. 동만아! 동만아! 아니 된다! 동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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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넘기고 나서 쟨 풀어줄 거야. 그래.
너 손에 칼이 있는데 왜 줄 끊고 도망 안 쳤어? 그 약재 잘 챙겨서 200명 꼭 살려라. 세신은요? 저것이니라. 와, 진짜 많다. 이 동네 다 뒤져도 안 나오는데. 넘기거라. 예. 공주로 다시 뵙게 되다니 참으로 기이한 인연입니다. 당신들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 그러실 수 있다면요.